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진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응. 지금 올해가 많이 낫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가 가기 전에 응. 이런 꿈들을 꾸면 정말 좋다라는 응. 이런 꿈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꿈들이 있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 요, 여러 가지 요 꿈들이 많아요. 뭐, 하다못해 뭐, 노또 맞는 꿈도 있고, 뭐, 요, 여러 가지 꾸면은 뭐, 여러 가지 해명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가는 이제 올해 해년에 말하자면은, 이제, 요, 양력으로 따지면은 1월달이 되겠죠? 1월달이나 이제, 요, 다가는 해 12월달. 요때 이제 요 꿈을 꾸는데, 요거 이제 요, 말하자면 이제 예언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꿈을 꾸면 이렇게 좋겠다는 거. 또 내가 또요 사람이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고. 그 꿈을 꾸고 또 그러면 또요 나도 모르게 업그레이드해서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흔히 말하는 돼지 꿈이라 그러잖아요. 돼지 꿈은 말 그대로 재산이야. 그리고 먹을 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되고 또 돼지 꿈이고 또 이제 요 임신한 사람이 자손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자손을 낳지 이제 돼지 꿈을 갖다 꾸고 이러면 복자손이 날고 그 해에는 내년에는 재물을 몰고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첫해 이제 1월 달에 말하자면 꾸는 꿈들을 최고로 이제 이 돼지 꿈들을 뭐 아주 1순위로 보거든. 그러는데 돼지 꿈을 꾸면 재물이며 모든 이제 내 재복이 다 들어온다는 뜻이고 또 이제 용 꿈을 꾸잖아요. 용이 여의주를 모으고 하늘로 갔다 승천하는 꿈을 꿨어. 그러면은 그꿈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면 높은 저기로 갔다 올라가는 거고 이제 학교로 학렬을 따지면은 또 이제 높은 이제 꼭대기로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을 쓴다는 뜻이죠. 용이 관을 쓴다는 이제 뜻이고. 또 이제 어떤 꿈이 있냐면은 이제 이 잉어 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개 중에 이제 우리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뭐 잉어는 뭐 쉽게 해서 뭐 하시들에 갔다 뭐 조상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잉어가 갔다 이렇게 많이 막 연못 같은 데서 갔다 색깔들이 있어서 막 노는 꿈을 꾸잖아. 그러면 자손들이 좋다고 그래. 그게 모든 부귀영화를 이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운도 들어오지만 자손들의 첫째는 화목하고 자손들의 한결같이 잘 풀리는 거야. 그리고 또쌀 꿈. 쌀을 갖다가 누가 가마로 갖다 쥐고 들어오는 꿈이 이제 꾸거든요.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장사가 대박 나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남자들이 뭐큰 장정이 갖다 그냥 지결해 갖고서는 대문에다 그냥 턱 던져주고 간단 말이야. 이거는 재물의 운이 들어오고 옛말에 저는 곡식이 곡간이 차야지만 된다 그랬잖아. 그 먹을 록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 조상에서 이 재물을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지결을 갖다 지고 와가 거기다 딱 놓으면 대감이라고 그러지만은 내 조상으로 이제 재물을 놓으시는 이제 천복대감이라 그러지. 그저 복을 주는 거야, 조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이제 꿈 얘기 누구한테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조상들한테 잘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그 꿈대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 꿈들을 꾸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달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주의할 꿈이 또 있어. 주의할 거면 내가 막 떨어지는 꿈. 또 어디에서 물에서 막 허기적거리고 막 이러는 꿈. 사실 이런 꿈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꾸셨을 적에는 3일 안에 이 꿈이 나쁜 꿈이 가셔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청황만신의 이제 하나의 뭐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이건 간단하게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뭐 밥하고 된장하고 우거지하고 해갖고 이걸 푹푹 끓일 거 아니야. 소금도 넣고 이제 이래갖고 끓여갖고 내 몸에다 집에 한번 후들려가지고서는 바깥에다가 뭐요 뿌리세요. 마당에 가서 아니면은 그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뭐요 수채꾼형 모양 있을 거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렇게 하고서는
칼 가지고 한번 던져보면 칼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쁜 꿈이고 액땜이고 나쁜 거를 이제 내쫓는다는 뜻이에요. 뭐든 잡기고. 그러면 나쁜 꿈을 꿨을 때 이 잡기들이 자꾸 나한테 침범을 한다는 뜻이거든. 집안에 우환이 끓으려고. 그 요것만 이렇게 퇴치해도 뭐,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꿈이라 해서 뭐 걱정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퇴치하시면 되는 것이고, 좋은 꿈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꿈을 꾸면은 그 집안에 꼭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또 이 대추 꿈, 밤이 막 쏟아지는 꿈, 이거는 자손이 벼슬도 하지만 이제 재복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어디 무슨 막 이 관에 기관에 이름을 놀릴 이제 사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꿈들은 뭐 내가 만일에 꿨을 적에는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는 말고 그 꿈을 갖다 잘 간직하시고 그러면 그 해에 내년에 가서는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 많이 힘든 일도 있지만 뭐 어느 누구나 개개인 좋은 꿈을 꿔갖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던 걸 다 풀고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황만신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